네, 개장 전 쏠쏠한 관심 종목 발굴 시세 포착인데 오늘은 김도영 유니리치 파트너스 이사 함께합니다. 이사님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주식 예, 기자입니다. 종목 점검부터 하려고요. 지난 2주 전에 말씀하셨던 아모텍이 목표가 2만 1,000원을 넘어서 18%에 가까운 수익률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점검이요? 네, 아모텍 같은 경우는 우리가 이제 선취 관점에서 제가 낙폭과대 실적 기대주 보자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시장의 실적 기대주에 대해서, 그러니까 실적이 확정되어 있는 종목군들에 대한 슈팅이 먼저 빨리 만들어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5월 29일 날 아모텍을 대응을 했었는데요. 역시나 그때 했던 핵심 포인트, 클라우드 시장의 확대와 그다음 5G 기지국, 갤럭시 노트에 따른 MLCC, 자동차용 BLDC 모터 매출은 저는 지속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그때 제시했었던 목표가 21,100원을 돌파를 했는데요. 현재 시장의 위치를 놓고 판단해 봤을 때 우리도 판단을 할게 있습니다. 해외 대비해서 6거래일 연속해서 상승했다라는 부담감이 살짝 있을 뿐인데요. 그렇다고 한다면 주봉과 일봉의 패턴상에서 주봉은 돌파 안착을 했기 때문에 지지력 테스트가 나오고 있으니까 긍정적으로 우리가 바라볼 수 있겠지만 현재부터는 신규 매수는 조금 자제해주면 좋을 것 같겠고요. 만약 보유자분들께 같은 경우에는 현재 기준점에서 23,400원이 오늘 기준부터 저항대가 걸리면 단기적으로 한번 이익 실현하고 가자라고 말씀을 좀 드리도록 하겠고요. MTMW를 통해서 더 구체적으로는 설명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종목 볼 텐데요. 폐기물 관련주 가운데 한 종목입니다. 폐기물 관련주가 급등을 했다가 꽤 많이 하락한 상태라 사실 궁금한데 어떤 기업입니까? 네, 오늘 같은 경우는 역시 앵커님께서 말씀해 주신 것과 마찬가지로 폐기물 기업인데요. 이 중에서도 특징이 있는 폐기물 기업을 갖고 왔습니다. 여러분들이 아마도 인선이엔티나 코엔테 그리고 KGETS, 제시케미칼이 기대가 되실 것 같은데요. 실적은 계속 올라오는 거 있었지만 차익 실현 욕구가 있었습니다. 이 속에서 오늘 저는 기존에 하고 있는 폐기물의 매립과는 좀 다른 이미 매출이 확보가 되었고 이번에 추가적으로 매출 업체가 가시화되어 있는 KG ETS를 가지고 나왔습니다. 동사는 증기와 전기의 집단 에너지를 영위하고 있는 기업뿐만 아니라 산화탱스탄의 유일무이한 국내의 기업이고 산업 폐기물 처리하는 기업이다라고 보실 수가 있겠는데요. 여러분들 아시는 바와 같이 올해 상반기만 하더라도 정부 정책에 대한 기대가 되면서 산업 폐기물의 처리 단가가 추가적으로 상승이 수익성이 확대가 되고 있습니다. 즉 이것은 작년 대비해서 놓고만 보더라도 24%가 성장을 하고 있고요. 시장 점유율 역시. 그리고 마진율을 우리가 판단을 해본다면 수익성이 좋아지고 있다는 건 작년 대비해서 우리가 판단을 해봤을 때20% 이상의 고성장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다고 한다면 여기서 핵심 포인트는 동사는 사실은 경쟁사 대비해서 많이 주가의 추이가 가지 못했었지만 최근에 올해 들어와서 놓고 봤을 때이 지정 폐기물에 대한 고단가 국가의 수익을 가져올 수 있는 부분에 시장 점유율이 올라왔다라는 것이 긍정적으로 바라볼 수 있겠다라고 말씀 좀 드리겠고요. 여기서 가장 중요한 것은 석유를 대체하는 사업법 시행 규칙에 따른 친환경 연료 전면 보급이 분명히 시행이 됐죠. 이 부분이 바로 핵심이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바이오 중유 부근에 대해서 작년에 인수를 했고 올해 매출 규모 1,400억 대 부근에 기대를 해볼 수 있다라고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것이 바로 동부발전, 서부발전, 신먹거리 쪽의 바이오 중유 공급 사업이 올해도 안정적인 매출과 작년 대비해서 현재까지 69% 달성을 했습니다. 그렇다면 올해 목표치인 120% 이상은 달성이 확대가 될 것으로 판단을 하고 있다라는 관점에서 보시면 이 바이오 중유의 두 가지 포인트를 보시면 됩니다. KGETS를 대장으로 보시고 어제 움직인 제이씨케미칼을 이등주로 바라보시면 좋을 것 같겠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대차 잔고가 감소되고 있다라는 것도 우리 트레이딩 관점엔 좋습니다. 그래서 매수가는 시초가 이하로 설정을 하겠고요. 차트상으로 판단을 해보면 주봉과 일봉의 패턴상 단기 목표가는 4,300원 돌파 여부를 반드시 또 판단을 해보겠고요. 그리고 손절가 3,100원을 제시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관심주 KGETS였습니다. 유니리치 파트너스 김도영 이사님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